경기에 앞서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 세종 축구단입니다. 기위 골키퍼 김대종, 차재혁, 김능현, 방찬준, 박종환, 하관수, 주시현, 맹승호, 노경남, 강태훈 선수가 오늘의 베스트 11입니다. 이에 맞서는 고양시민축구단 소용원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끼겠고요. 조수아, 정태양, 심우용, 오봉준, 장갑권, 액토, 김도우, 웰링톤, 심동환, 김도환 선수가 오늘의 베스트 11입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 화면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민축구단 검정색과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오른쪽에 위치한 여주 세종축구단입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정말 기대가 되는 K3 리그의 또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헤더 다이렉트 슈팅. 오우, 네. 지금 역시 이 액토 선수가 이 기습적인 슈팅 그리고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뭐 김준호 감독이 기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장면이었다면은 웬만하면 컨트롤 한 이후에 그 다음 상황을 보던지, 네, 지금 슈팅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얘 때문에, 네. 네, 오늘 또 정말 공격적으로 또 임하겠고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끌고 들어가요. 자, 박찬수! 벗어났습니다. 뭐 좋습니다. 지금도 방찬준 선수가 생각한 대로 크로스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조금씩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서로의 호흡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네요. 그렇죠. 방찬준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뒤쪽으로 나갔다가 네, 안쪽으로 이번에 수비수 뒤쪽으로 빠졌다 안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방찬준 선수입니다. 조수아 선수의 시야 뒤쪽으로 나갔다. 한지훈 선수를 중계해서 방찬준 개인기로 한 명 벗겨놓고 올려줍니다. 아, 이번에는 거의 슈팅처럼 기회를 가져갔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고양이 끌고 들어가요. 박스 안쪽까지. 자, 올립니다. 오, 네. 자, 액토의 발끝에 갔다 놨는데 그쵸. 그것을 맞추지 못했네요. 아, 앞쪽에서 네, 좀 굴절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크로스는 정확히 액토 선수를 향했는데 앞쪽에서 이 굴절이 있었기 때문에 발 옆으로 지나갔지만 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네. 왼쪽 측면 돌파 굉장히 좋았거든요. 완전히 뚫어냈었고 네. 아, 슈팅이었네요. 네, 슈팅이었군요. 지금 이 장면이 이미 슈팅인 상황이었고 골키퍼가 잘 막아냈지만 네, 네, 크로스처럼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오늘 경기에서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겨냅니다. 달려들어가요. 자, 넓은 공간 아, 슈팅! 네, 역공을이었습니다. 아, 주시현이 한번 시원하게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주시현 선수 뭐 이 전 장면까지 해서 지금 두 장면째거든요. 네. 네, 본인도 정말 아쉬울 거고 뒤쪽에서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들이 정말 좋은 패스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주포 감독도 조금 아쉬워하는 표정인데요. 보시죠. 네, 이 패스 정말 좋았고 네, 여기서 답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네. 주시현 선수가 네, 골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 옆구물의 출렁임은 득점의 출렁임 만큼이나 네, 득점을 하면서 상위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진영에서 한번 접어놓은 뒤에 박스까지 들어갑니다. 자, 안치가 아니었습니다. 뒤쪽으로 뭐 접어내주는 상황을 미리 다 예측을 했었고 네,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크로스 상황에서 좀 엉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좀 크게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양쪽 사이드에서 계속해서 좋은 돌파 보여주고 있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리 선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뭐 서로 좀 맞춰보는, 맞춰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김민경 선수 오버랩핑해서 좋은 계속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또 윌링턴 선수가 뒤쪽에서 수비하는 과정에서 좀 서로 좀 엉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번에 빌드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주 잡아놓은 뒤 황지훈이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장찬주! 범찬준! 스코어 1대0 여주가 앞서 나갑니다.
자, 역사적인 이 여주 세종축구단의 첫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방찬준이 결국 공격에 방점을 찍습니다. 네, 정말 이 좋은 움직임, 좋은 패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좀 잘 슈팅만 연결할 수 있게끔 패스가 연결이 된다면 득점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도 이 황진우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됐을 때 안쪽에 있는 박찬준 선수의 움직임을 미리 봤어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네. 정확한 패스가 이어졌고 간결하게 키를 넘기는 슈팅으로 또 첫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찬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주 세종축구단 이번 K3 베이징의 네. 첫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영리합니다. 네. 네. 지금도 강하게 때리는 척 하면서 발등으로 툭 골키퍼만 넘기는 접어놓고 아까 정면 쪽 자, 오른발 슈팅 떴습니다. 좋은 슈팅이었고 자세요. 네. 여기서 일단 박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넘겨주는 움직임 한 번과 차재혁의 슈팅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이드가 뚫리고 있습니다. 뭐 네. 10번의 황준 선수가 자 왼쪽 측면에서 몰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접근. 자 세컨볼. 자 지금도 한 차례 위기에서 벗어나는 여주. 네, 지금 선수가 좀 고통으로 서 하고 있는데 네. 벨링턴의 왼발 코너킥 상황 다시 한번 잡아놓은 뒤에 올려줬어요. 문전적 슛! 떴습니다. 자, 정말 아쉽습니다. 네. 네. 지금 벤치에서 김진욱 감독이 세리머니를 딱 하려는 그런 네, 찰나였는데 네. 김동 선수의 슈팅이 좀 아쉽네요. 자, 여기서 일단 한 차례 걷어냈던 여주 하지만 이 볼을 잡아서 크로스를 감각적으로 잘 올려줬고 아 지금도 정말 잘 때렸는데 그렇죠. 지금은 잘 때렸죠. 때리는 것보다는 좀 방향만 장면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도우 쭉 쭉 밀어주고 올려줍니다. 헤더! 아하! 다이빙 헤딩 슛! 네, 앞서 선수가 지금 다이빙 헤딩 하는 장면에서 네. 아, 네, 괜찮아 보이네요. 자, 엑도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포켓던 다이빙 헤딩까지 마무리하면서 양팀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경기 1-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이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받았고 결국에는 양팀 많은 찬스가 있었지만 이 방찬준 선수가 또 득점을 해주면서 여주의 또 기분 좋은 시작 후반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주 세종축구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 시민축구단입니다. 물론 또 혼자서 돌파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는 여주입니다. 박스 안쪽까지 접근. 자, 아까 정면에서 슈팅! 골! 자, 멋진 골을 집어넣는 여주 스코어 2-0입니다. 자, 박종환 선수가 정말 좋은 이 아웃프론트로 슈팅을 시도했는데 네. 아,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야 좀 미소를 띄어보는 오주포 감독인데요. 네, 오주포 감독이 정말 시크하네요. 네, 선수들이 뭐 뛰어왔는데도 지금 뭐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눈발이 날리고 네. 있죠. 여주 팬분들은 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박종환 선수 정말 좋은 슈팅이었어요. 사실 옆에서 흘러오는 볼을 아웃사이드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아, 정말 기술적으로 슈팅을 시도했고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아, 저 위치에서 또 슈팅을 과감하게 가져갔던 박종환이 두 번째 네. 골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운데도 방찬준이 잘 흘려줬고요. 네. 아, 정말 임팩트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그대로 골망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기가 막힙니다. 네, 과적 궤적도 좋고 네. 지금 정말 긍정적인 게 뭐 방찬준 선수의 첫 번째 골은 사이드에서 박스 부근까지 직접 본인이 끌고 들어가 봐요. 슈팅! 네, 약했습니다. 네, 차재혁 선수가 뒤쪽에서 올라와서 슈팅을 시도해줬죠. 네. 툭 밀어주고 정면 쪽에서 벌려줍니다. 슈팅! 떴습니다. 자, 오른쪽 편으로 벗어났네요. 네. 주시현 선수가 그 전 상황에서 볼을 잡아놓습니다. 바로 올려주고요. 네. 슈팅! 아하, 빗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방찬준 선수 혼자서 3명의 선수를 바깥으로 끌고 나갔고 네. 방찬준 선수가 빠져나온 부분으로 또 박종원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슈팅 시도. 자, 거기에 뭔가... 또 박종원 선수의 네. 슈팅이 계속해서 뭐 골망 안쪽으로 뭐 근접해서 가고 있고요. 네. 네. 지금도 살짝 떴거든요. 이 패스 자체가 너무 좋았고 네. 드롭이 걸리는 골이었는데 아쉽네요.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뭔가 슈팅을... 어? 차례입니다. 서영원 골키퍼. 이 앞선 이 사물놀이라고 하나요? 좀 진과 이 깽가리 네. 같은 이걸로 한층 분위기가 고조됐었는데. 네, 그렇죠. 정말 이 추위에 무색할 정도로. 그렇죠. 경기장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아 지금도 잘 때리고 잘 막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올려줍니다. 황지훈 중앙지역 다크 정면 쪽 살짝 내줍니다. 오네. 어 좋습니다. 날카로운 찬준 선수가 저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탈취 주시현 내주고 달려들어가 주시현 주시현 슛 아 막아냈습니다. 서용원 자 주시현 오늘 네 번째인가요? 네, 정말 좋은 찬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수 본인도 정말 아쉬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옆쪽에 이현민이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사실 터치가 조금 네 어색했는데 그쵸. 어쨌든 슈팅까지는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소영훈 골키퍼가 각도를 잘 줄였고요. 네. 주현 선수도 뭐 선수를 최후방에 배치를 하면서 네. 자 빠져나와요. 자 이현민 슈팅 아 들어갔어요. 주시현 드디어 주시현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3-0. 결국에 주시현 선수가 네 골을 뽑아내네요. 결국엔 주시현이었네요. 네. 아 저는 순간 이 슈팅인 줄 알았는데 네. 반대편에 달려 들어오는 주시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차분한 느낌이네요. 네. 개막 홈 개막전에 3-0인데 네. 네. 그 K리그 1의 이 최강희 감독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항상 무표정이신 그 감독님 네. 생각이 나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잘 흘려줬고요. 끌고 들어가면서 이현민이 안쪽으로 지금 정확하게 봤네요. 네, 이 방찬준 선수의 이 스크린 플레이가 정말 좋았고 네. 네. 이현민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반대쪽에 들어오는 이 주시현 선수에게 정확히 연결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진 시점에서 나온 골이기 때문에 이 골은 쐐기 골입니다. 어쨌든 네, 뭐 지금 차라리 패스를 주지 않을 거면 돌파를 시도했으면 더 좋았을 상황인데 좀 네, 아쉽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2018 K3 베이직 여주 세종축구단과 고양 시민축구단의 경기는 3-0으로 여주가 기분 좋은 첫 승을 알립니다. 네, 여주가 이 홈 개막전에서 홈팬들에게 또 정말 큰 기쁨을 줬고